정책이라면 정책이고 슬럼프라면 슬럼프가 한 1년을 갔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면서 한 번이라도 체중 1kg에 울고 웃어본 적 있다면 오늘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단호라디오 DJ 단호언니 제시예요. 여러분들과의 지난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라디오 2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이어트 중에 오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연을 쭉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 슬럼프에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중 0.1kg에 강박이 생겨서 내가 어느 정도 목표한 지점을 달성하고 나서 더 이상 좀 동력을 잃어버려서 한번 살을 뺐지만 다시 요요가 오는 바람에 오는 슬럼프. 오늘은 이런 사연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 얘기 들려드리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나노라디오 첫 번째 사연은 진진진이님의 사연입니다. 건강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인데 어느 순간 내 하루의 초점이 내 삶이 아닌 다이어트에 맞춰져서 음식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도 피하게 되고 0.1kg에 울고 웃는 내 자신이 너무 모순적이고 건강하지 못해서 슬럼프가 왔어요. 이 슬럼프를 벗어나고 싶은데 강박증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고 강박증을 벗어나는 순간 몸무게가 늘어날까봐 불안해요. 이러다 보니 체중 감량이 자연스럽게 더뎌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단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뇌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식단과 운동이 습관으로 스며들어서 건강한 삶을 운영하게 되는 건지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진진진이님은 단호TV를 정말 애청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의 끝판왕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는 그 습관 성형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게 사실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 제가 미국에서 살이 찌고 돌아와서 다양한 다이어트들을 시도해봤잖아요. 그때 침대 바로 밑에 발 닿는 데다가 체중계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모든 옷을 진짜 속옷까지 다 벗고 알몸으로 체중을 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나가는 체중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제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되게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체중이 조금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일 때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날이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 다시 원상복귀 될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체중이 많이 나와도 걱정, 적게 나와도 걱정, 이 숫자가 뭐라고 여기에 정말 일희일비 하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몸속의 성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체중은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매일 재는 게 지금 건강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보여줄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체성분 분석을 매일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뭘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삼아야 되냐 하면 저는 제일 입고 싶은 옷 하나 골라서 한 달에 한 번 딱 날 하루 잡아놓고 그거 입어보면서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 목표로 잘 가고 있는지 측정을 하는 지표는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지표들이 오히려 목표가 되어서 주객전도가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스트레스만 받고 정작 정말 중요한 목표, 내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는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진진님이랑 또 비슷한 고민 하시는 직미님도 있었어요. 몸무게 0.5kg 때문에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이거 다 좀 그만하고 싶다 생각할수록 사회생활에서의 시선, 또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이를 악물고 속으로 울면서 식단 조절을 하는 내 모습, 살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좌절감이 들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되게 안타까운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진진진이님, 직미님에게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팁은요. 우리가 어쨌든 이게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중을 재는 행위가 내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재기보다는 다른 방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고 싶은 옷으로 내 몸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고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사실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명확해요. 체중계를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치워두시는 거예요. 의외로 체중계 강박은 쉽게 없어지거든요. 이게 내 눈앞에 항상 보이는 곳에 체중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거기 올라가 보는 거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일희일비 하는 건데 아예 올라가지를 않으면 내 눈앞에 체중계가 없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도 좀 제거할 수 있거든요. 언니 저는 체중계가 없으면 다이어트를 안 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치워버릴 수가 있죠?
라고 하시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문 열어보면서 공부하고 있니? 공부하고 있어? 몇 번까지 불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다그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뭔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순수한 의지? 그런 마음을 믿어보세요. 오히려 매일매일 다그칠 때보다 조금 더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의 기쁨, 절제로부터 느낄 수 있는 쾌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노라디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쏘리님의 사연이에요. 살이 많이 쪄서 살을 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왔어요. 이제는 적정 체중에 건강한 몸이 돼서 건강 유지와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하는데요.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살을 빼고 나서 뭔가 목표가 사라진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정체기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단호 언니는 오랜 기간 계속 유지어터신데 유지어터여서 정체기 오신 적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저는 정체기라면 정체기고 슬럼프라면 슬럼프가 한 1년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015년이었었는데 그 1년 동안 좀 마음도 잘 안 잡히고 가식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게 되고 운동도 하다 말다. 근데 그게 제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2014년에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이게 다 완벽하게 나의 습관이 된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2015년에 정체기가 오니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1년을 가더라고요. 그럼 단호원님 도대체 1년이나 지속된 다이어트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막 비법 있을 것 같잖아요. 되게 궁금하시죠?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마인드셋 하나를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 내가 다이어트 회사 대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건강한 음식만 먹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슬럼프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10번의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절반 이상 건강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에 부담이 훨씬 덜어지고 나 자신이 그래 나는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그 성공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습관 성형 수업 1강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 그냥 달리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나의 습관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마라톤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마라톤 나가서 금메달 따고 난 다음날부터는 달리기를 해야 될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가 다 평생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컨디션으로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좀 건강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쏘리님은 이 목표가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연속선 상에서 하나의 점 같은 그냥 목표를 지나쳐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쏘리님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쏘리님의 정체성을 잘 가져가시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니까요. 조바심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내 몸을 잘 가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큐! When you were younger, you didn't see things.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김냐냥님께서 다이어트 성공 후 일반 식사와 약속들이 두려워요. 다시 살찔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식단 강박, 운동 강박이 생기려고 해요. 어쩌죠? 라고 해주셨어요. 또 비슷한 사연이 또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토끼 얼굴 이렇게 해주신 토끼님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20kg를 빼고 8kg가 요요가 왔어요. 정상 몸무게까진 건강하게 뺐는데 점점 조급해지면서 먹는 양을 줄이다 보니 하루에 방울토마토 5알만 먹는 정도까지 갔죠. 그러다 보니 폭식증이 왔고 폭식증이 거의 완치돼가는 중이라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니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다이어트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다잡아야 할까요? 제가 난양님이나 토끼님 같은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작심삼일 다이어트를 할 때와 습관성형 다이어트가 진짜로 되기 시작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로 어떤 건강한 행위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돼 힘들지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채소를 챙겨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외식 자리에 가면 생채소를 먼저 먹고 있고 하루 식단을 구성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당연히 단백질 한 가지를 챙겨 넣고 있고 카페에 가면 뭘 먹을까 한치 고민하는 시간 없이 루이보스 차 아니면 캐모마일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메뉴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행동 변화랑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던 되게 재밌는 사실이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습관으로 만드는 거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에 되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냔냥님도 일반 식사나 약속을 앞두고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잖아요. 토끼님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만 생각하면 아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 괴로운 거 어떻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운동을 하는 삶에는 그만한 매력이 또 있거든요.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귀찮아요. 그리고 힘이 들고 근육도 아프고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성취감 그리고 어떤 가벼운 느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프라푸치노 먹고 나서 느껴지는 입안의 텁텁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차를 마신 이후에는 되게 산뜻하고 심신도 되게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근육도 잘 이완이 되고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강한 선택들이 분명히 이런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이런 행동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노라디오 오늘 다노라디오 이렇게 다이어트 정체기 슬럼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공감 많이 되셨나요? 사연 보내주신 진진진이, 직미, 김야냥, 쏘리, 토끼님께는 습관성형 지원해드립니다. 마이다노에서 1:1 온라인 PT 수강권 한 장씩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기 아래 떠있는 다노TV 이메일 주소로 당첨 정보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다노라디오 3화는 우리 12월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해볼 건데요. 3화 주제는 커뮤니티로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사연 남겨주시길 기다릴게요. 참고로 크리스마스에는 엄청나게 해자한 선물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노라디오와 함께 습관성형 해봐요. 그럼 안녕.